홍샘 월드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10가지 로버트 애슈턴. 하나, 상쾌한 기분으로 깨어나라. 아이러니하게도 깨어있을 때 행복하려면 잠자리에서 충분한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반드시 충분한 수면을 취하라. 둘, 사랑을 찾아라. 당신을 사랑하는 누군가를 곁에 두면 행복감을 되찾을 수 있다. 셋, 건강을 유지하라. 인체, 특히 두뇌는 신체적으로 건강할 때 제 기능을 가장 잘 발휘한다. 그저 왕성하게 활동하고 가장 마음에 드는 방법으로 운동하라. 넷, 목표를 가져라. 가장 기본적인 목표라도 일단 세우고 나면 그것을 달성하는데 전념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 작은 목표를 세우고 각각의 목표 달성에 힘쓰라. 다섯, 보금자리를 꾸며라. 둥지는 안전하고 따뜻하고 보호를 받는다고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집, 침실, 심지어 화장실이라도 긴장을 풀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라. 여섯, 자신의 페이스를 지켜라. 때때로 지나치게 많은 일을 떠맡기 쉽다. 게으름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많은 부담을 지는 일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 일곱, 대접할 계획을 세워라. 어떤 특정한 일을 달성할 때마다 보상으로 자신에게 한턱 내라. 스스로 자신에게 대접하는 법을 익혀서 당장 시작하도록 하라. 여덟, 선물을 주어라.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자신이 행복해지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이다. 아낌없이 주는 친구가 되면 이자까지 돌아오게 된다. 아홉, 관대해져라. 다른 사람들의 걱정거리에 동정을 표하되 그들을 극진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들의 슬픔에 물들지 않도록 노력하라. 열, 놀아라. 우리는 아이 이기를 멈추는 순간 노는 것을 잊어버린다. 특히 배우자와의 놀이는 어떤 골칫거리도 잊게 하고 웃게 만들어 준다. 다음 부분은 여러분이 직접 마음으로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자막만 나가고 낭독은 여러분이 직접 you
지금 보신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은 모두 무료입니다.